1번, 전격 전압이 6600볼트, 전격 전류는 300암페어인 삼상 동기발전기에 계좌 전류 180암페어일 때 무바 시험에 의한 무바 단자 전압은 6600, 단락 시험에 의한 삼상 단락 전류가 300암페어일 때 계좌 전류는 120암페어였다.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자, 단락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을 한번 써보면 요건데, 여기서 언급했던 거는 바로 뭐를 물어본 겁니까? 예, 요 계좌 전류인데요. 무부하. 응? 무부하. 응? 제로. 무부하 단자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계좌 전류.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자, 계좌 전류는 계좌 전류인데 무슨 계좌 전류냐? 바로 단락 시험에 의한 계좌 전류, 단락 시험에 의한 계좌 전류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여기가 얼마냐? 180. 여기를 얼마? 120.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다. 응? 보통 요걸로 언급을 하는데 약간 조금 더 들어갔다. 2번,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정류기에서 입력 교류 전압의 실효 값을 2볼트라고 할 때, 직류 평균 전압은 단 정류기의 전압강하는 2볼트이고 저항은 R5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가 R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전압은 어떻게 돼요? 반파니까 파이의 EM이지. 자, 파이의 EM. 그런데 여기서 드랍이 생겼으니까 드랍된 걸 빼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RM, 바로 파이 EM은 루트 2의 2. 자, 요런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정답 1번이다. 자, 3번. 직류 발전기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류 발전기는 크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보통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요게 뭐죠? 정류자죠. 응? 자, 정류자는 뭐하고 접촉이 될까요? 여기에 이제 브러쉬하고 접촉이 되지. 브러쉬하고 접촉이 돼서 뭐를 뭐로 AC를 DC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름이 정류자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계좌는 뭐 하는 거야? 계좌는 좌석을 만드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전기좌는 뭐냐? 전기좌는 이 좌석을 이용해서 좌석을 세교하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게 전기자겠지? 응? 자, 그럼 1번은 맞고, 2번은 맞고, 3번 맞고, 4번은 틀렸죠? DC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름이 정류자잖아, 정류자. 정답은 4번이 틀렸다.